자, 일단 오늘 스타컵2죠. 포르쉐 스타컵 스크림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 오늘 스타컵 1대 동이팀과 대결을 해서 후군단이 한번 패배를 맛봤었는데 오늘 리벤지 매치죠. 대결 한번 들어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멤버들은 맹구, 유튜버 신님, 박스클럽의 또캐리, 개클럽의 개그코드. 아, 동이랑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볼까? 동이씨. 아, 예, 창봉이요. 아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리더십이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일단 오늘 룰은 대회 룰대로 가죠. 그럼 대회 룰대로 그러면은 스피드 3선, 아이템 3선, 애결 나오면 애결까지. 거기다가 이제 감독이 한 번씩 출전하는 그런 룰까지 똑같이 한 거. 아, 근데 오늘은 감독이 출전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업적 계정을 써야 돼가지고. 아, 오늘 저는 빠지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 그냥 하면 솔직히 재미없잖아, 그죠? 어, 그럼 어떤 걸? 지는 팀이 치킨집 한번 쏩시다. 아, 지는 팀이 치킨 쏘자고요? 치킨집에서 이제 디프리 한번 쏘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얘들아, 준비됐어? 아, 깜짝이야. 네. 긴장 전혀 할 필요 없어. 이번 그 스크림이 내기가 걸려있는데 이제 진 팀이 이긴 팀 치킨 회식을 쏘기로 했단 말이야. 아마 회식을 하게 되면 몇십만 원 정도는 깨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부담 가지고 긴장할 필요는 전혀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해주면 돼. 형님, 설마 저희 사비인가요? 너희 사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 전혀 없다고. 근데 또 내 돈이 뭐 너네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양심껏 최선을 다해줘. 자, 첫 번째 맵은 노익이죠. 공격해, 공격해, 죽여버려 그냥. 아니, 하오리 너 이 자식. 구군단 1기 멤버 한 명이 저쪽으로 껴져 있구만. 얘들아, 기죽을 필요 없어. 죽여버려 그냥. 얘들아, 게임 시작하면 형은 디코에서 나간다 방해되니까 너희들끼리 집중해서 소통해가면서 부담 가지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아, 근데 상대방 멤버 뭔데 진짜로. 자, 첫 번째 경기 출전해볼게요. 룰대로 맵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맵은 무조건 노익이죠. 노익인데 야, 일단 상대방 초반에 치고 나가는 게 제임트 선수죠, 제임트 선수. 초반에는 확실히 오! 한 명 날아가는 거 봤고. 나이스. 아,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초반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리 흑우 군단이. 자, 수신호에 개코 선수에, 자, 시인 선수. 또 캐리. 자, 지금 상위권은 제임뚜 선수랑 맹구 선수의 2파전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개코 선수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좋았어. 자, 그리고 이 가오리. 자, 지금 2-3. 자, 맹구가 1위로만 치고 나가주면. 자, 개코선, 아, 여기서 마이 미스테이킹. 자, 나오면서 실수했죠? 아, 2-3-4는 좀 그렇죠. 자, 근데 맹구만 1위로 들어가주면은. 자, 지금 개코선수의 포지션이 좀 중요한데. 아, 1567? 못 잡나, 이거? 아. 이게 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 스크림이기 때문에 탐색전, 우리의 수준을 알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더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직잭. 자, 포직잭 가겠습니다. 포직잭 같은 경우가 집주인이 또 제인토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맹구 무시 못하지. 는 아니네. 자, 난이도 4개짜리 맵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서는 다 잘 달리거든요. 자, 맹구 선수, 수신호 선수. 다 지금 외롭게 지금 상위권에서 버텨주고 있고.
아, 개코 선수가 잘 따라오네. 개코 선수가 멀티에서. 그리고 지금 뒤에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가오리 선수 골절. 어, 자, 신 선수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유튜버 신. 항상 나에게 강의를 해주신 그 목소리 좋은 신. 자, 3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포직잭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팀을 잡는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지는 부분이죠. 자, 1위 치고 올라와주고. 집주인 어디 가셨죠? 자, 집주인 한번 보겠습니다. 제임스 선수 지금 방금 같은 팀에게 막 붕쇄를 당한 듯한 느낌. 자, 요거 자, 완투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번 판 어, 직제. 자, 개그코드 선수 올라와주고. 완투가 아니고 완투 3까지 괜찮지. 옳지. 어, 그렇죠. 아, 집주인 올라오신다. 아, 집주인 올라오신다. 그렇죠, 신 선수. 그렇죠, 신 선수 나이스. 자, 개코 선수 완투 3. 와, 대박 사건. 아니, 포직잭 잘 달리네. 아니, 이번 판 뭐야, 얘들아. 아, 귀 아파, 귀 아파. 아, 깜짝 놀랐어? 아, 귀 아파. 아니, 이번 판 뭐야, 무슨 일이야?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 분이서 다 했어요. 집주인 따냈습니다, 집주인. 어, 집주인, 아니, 집주인 저기 전세로 보내버렸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포직잭의 집주인은 우리야, 이제. 맵에서 전세로 바뀌었어. 오케이, 맵 뭐, 애저택? 아, 개코가 생각보다 미들에서 잘 잡아주네. 완투 펀치로 맹구랑 그리고 신이 치고 나가주고 미들에서 개코랑 또우캐리가 버텨주기만 하면 되거든 사실상. 가오리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자, 제인뚜 가오리 상대방 완투 펀치죠. 야, 여기에서 사고는 좀 크다. 전략적인 부분이 좀 안 통한 게 뭐냐면은 일단 맹구가 무조건 상위권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방금 사고에서 좀 큰 피해를 봤었죠. 그렇다는 말은 뭐다, 맹구의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말요, 이 맵은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신도 지금 보면은 이게 앞으로 치고 나갔을 때는 확실하게 신 선수의 그런 강점이 나오거든. 근데 초반에 뭔가 빌드가 꼬이거나 보비보비를 해버리게 되면은 약간 좀 처지는 경향이 있어. 아직 멀티에 적응이 조금 덜 된 느낌이 있어. 자, 요번에는 초반 분위기 좋습니다. 자, 신 선수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오, 그렇지, 이 느낌이죠. 어, 요거도 괜찮죠. 그렇죠. 아니, 신 선수가 멀티를 못한 어, 그래도 멀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어 보였는데 막상 달리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달리는데. 자, 개코 선수도 그렇죠. 자, 여기서 와, 여기서 가오리가 진짜 잘했다. 야, 가오리가 겐세이 넣으면서 상대방 죽여버리려고 했거든. 여기서 드랩 빨아주면서 자, 올라가지고. 자, 그래도 지금 완투펀치 좋습니다. 자, 맹구 선수 그렇죠, 죽여버려. 자, 개코 선수 치고 나가는 거 좋고. 자, 또우캐리. 또우캐리는 여기서 이제 겐세이를 놔야죠. 겐세이를. 자, 완투펀치 좋습니다, 지금. 어, 맹구 선수 좋아요, 역시. 자, 개코 선수. 아우, 아! 자, 요로 방금 잡아 상당히 아쉬웠어. 치기는 했지만 아, 그래도 전력적으로 어, 저는 좀 만족스럽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병마형 때도 실수만 없었다면은 완투 꼬린이었거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스럽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두 번째 라운드 아이템전 팀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아이템 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첫 출전이라서 요 아이템전만 잡고 가면 사실 애결까지만 가면 우리는 맹구 최강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역시 1타 강사 신 선수. 자, 지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치고 나오고 있고 자, 이 정도 순위권이면 지금 상당히 좋아요. 거리도 지금 상당히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거리를 좁히려면은 가오리 선수의 그런 겐세이가 조금 필요한데 지금 거리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위권이랑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신 선수가 세티를 타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바리케이트는 좀 크다. 방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황금 실드 그렇죠. 황금 실드 좋습니다. 아, 우주선 방어는 안 되지. 어? 어? 이거. 어? 자 이거. 자 황금 실드 두 개. 실드 두 개? 까비! 아 저 씨 가오리 얄밉네. 누가 키운 녀석인데? 어? 얄미워. 어제 동료가 오늘의 물고기라니. 자 두 번째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산 점프. 이 맵도 어느 정도 나 맵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 자 이번에 또 캐리. 오 상대방 지금 초반부터 치고 나가 그렇죠 이거 상당히 좋다. 자 개코 선수의 물폭탄이었죠. 오 백미 저 건방진 가오리 자태보소. 자 이번에도 신 선수가 치고 나갑니다. 자 UFO의 황금 미사일. 아까랑 전판과 비슷한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바퀴째 맵이기 때문에 설마 이번에도 황금 실드 두 개. 어 신 선수 아이템도 주행이 괜찮은데? 어 안돼 안돼. 아 그렇지 범 가오리 저 어떻게 아 저를 저 어떻게 봐봐 저거 저 누가. 아 그렇죠! 방금 누구였어? 방금 물폭탄 누구였습니까? 물폭탄! 저 누가... 아 그렇죠! 제임뚜 선수! 이걸 제임뚜가! 제임뚜 선수! 나이스 샷! 시원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 찌무찌무한 그런 승리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도 요런 것도 경기의 일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이번에는 채굴장입니다. 아이템 1대1. 아 신 선수가 확실히 아이템전 이해도가 높아. 역시 유튜브란 말인가? 는 쳐맞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가오리 선 저 얄미운 저 자식. 아 방금 저 센스 뭐냐 가오리. 자 수신호 선수 지금 쫓아가고 있어. 아 좋았어. 자 아직까지 이제 2바퀴죠 2바퀴. 자 신 선수 다시 치고 나갑니다. 역시 러너. 자 세티 두 마리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죠. 스핑크스 두 마리. 자 좋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와 근데 아 원콩 선수 오우 나이스. 원콩 선수 나이스. 자 좋아요. 아 신 선수 조금만 더 가오리 또 자 제인트 선수 또 쫓아오고 있고. 자 전판에 조커였죠. 자 이제 세 바퀴째 돌입하면은 아 제인트 선수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신 선수 다시 압도적으로 치고 가면서 자 미들도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수신호 선수 나이스. 피닉스의 그런 역할이 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개코 선수 치고 올라오고 있고 스켈레톤 팀장이 카트를 하나 사줘야 될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그렇죠 좋습니다. 자 완투 좋아요. 자 가오리 선수 치고 올라오면서 신 선수 나이스 실수 없이 그렇죠. 자 테드행 막아주고 자 실드 두 개. 아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그렇죠 천사. 아 이거 참 죽여봐봐. 그렇지 아우 씨 그렇지 성공. 야 공격 성공했어 나이스. 어 뭐야 또 캐리. 봐봐 또 캐리 캐리 한번 보여줘.
어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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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니 동이 풍선을 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신동이 풍선을 끼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지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풍선을 신동이 풍선 낀 다음에 터뜨리면은 신동이 팀이 터지는 거잖아요. 어 그거는 또 개꿀이네. 또 그런 네, 숨은 개이득이 있었네. 그렇죠. 터뜨려야 돼. 어, 자 잘하고 네. 있어 괜찮아. 어, 네. 사막 피라미드. 자 지금 현재 스코 2-1. 여기서 지면은 바로 끝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이템전이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또 캐리 선수. 오, 아 몰딩에 박아주는 거. 하지만 신 선수, 아 신 선수가 우리 팀에 지금 러너 이제 확정 지어야겠다. 예, 상당히 잘 달려주고. 자 제임트 선수인데 그렇죠. 그 공격템이 많이 없다 지금. 아니 뭐야 공격템 좀 나와라 공격템 좀. 옳지 좋습니다. 테드앵 막아주면서 자 가오리 선수 또 치고 올라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템이 지금 딸리는데 자 번개 야 이거 못 치고 올라가나 이거 야 이 큰일 났는데 뭔가 지금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여기서 어? 쨍!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리 씨. 오? 동희랑 통화 한번 해야겠어. 아 예 감독님. 아 네네 동희 감독님. 아 예. 아 고생 감독님. 많으셨습니다. 아니 연습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벌써. 아 저희 팀 진짜 어제 굉장히 크게 혼나고 연습 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동희 감독님. 예예 예, 예. 너무 우쭐대지 마세요. 왜냐면 예예 예. 후군단의 그 전력의 90%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치킨 같은 경우에는 뭐 모여서 먹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기프티콘인가요?